맥스트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맥스트 그만큼 이 AR, VR, 뭐 XR 이런 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상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본력 없는 애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실력만 믿고 가겠다 이렇게 가면은 현실적으로 상장까지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아 넣어야 돼요. 갈아 넣어야 돼. 왜냐면 돈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해서 서브도 해주고 이럴 건데 지금 이 돈이 없으니까 직원 현황 한번 봅시다. 이봐. 이렇게 매출 못 내는 회사에서 이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이만큼이나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급여 총액 보세요. 급여 총액. 지금 뭐 3,700, 그죠? 2,500. 그래서 평균 3,300인 건데, 이 금액 받고 이거 하려면은,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 오너리스크예요, 오너리스크. 임원들 지들은 많이 받고, 1인당 1억 7,200씩 받아? 회사를 진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임원부터 좀 적게 받아야 되는 건데, 애들 갈아 넣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또 가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시총이 500억인데 유중이 250억 맞나요? 그 정도 해야지 지금 살아나는 거겠지. 자본 잠식이네. 250억 규모, CB 상환, 임직원 급여 지금 먹죠. 지금 이제 급여 줄 돈도 없다라는 얘기잖아.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경영을 해가지고 되겠냐고. 실제로 실력이 있고 뭐 애들을 뽑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금성 자산 118억 정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 임금 주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아까도 봤듯이 전환사채 이 부분인 것 같은데, 24억이죠, 24억.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매출 원가가 요만큼인데, 영업이익이 요렇게 나왔어. 근데 영업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네. 판관비가 무슨 59억이나 나가냐. 그건 좀, 거의 뭐, 비용으로 다 때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월급으로 다 나간다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가 않겠네. 채무 당연히 있겠죠. 유동부채 말고, 비유동부채에서 사채 뭐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부분이 있겠죠. 차입금 및 사채. 이렇게 되면 118억. 요게 그러니까 1년 안에 지금 갚아야 된다라는 내용인 건데, 요렇게 되면은 요기 지금 현금성 자산이 요게 똔돈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월급이 안 나가는 거겠지. 월급이 없다. 요걸 1년에 갚아야 되니까. 1년 내못 갚는다. 그럼 부도되는 거지, 부도. 부도나면은 회사는 바로 거래 정지 되는 걸로 가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좋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맥스트도 그렇잖아. 맥스트도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니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거의 망했죠, 그죠? 맥스트는 거래량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건 거의 망한 것 같은데 맥스트 절대로 매수 금지. 금리나 기대감으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바이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금리나 기대감으로 바이오를 산다는 거는 나락을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면 바이오가 아니라.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아니지. 시장이 나빠질 때 바이오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은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좋단 말이야. 그러면은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 애기, 기업들이 늘어날 거잖아. 그러면은 기업들 실적이 늘어나고, 높아지고, 주가도 올라간다. 이걸로 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되죠. 시장이 나쁘잖아. 그래서 가게가 폐업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 이러면서, 주식 전문가들께서 바이오 제약을 추천한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우리는 바이오 제약의 허와 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스터디에서. 스터디 요거 딱 듣고 나면은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앞으로 휘둘릴 일이 없어요. 만약에 이걸 들었는데도 바이오 제약에 휘둘린다 그러면은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무난합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빡세게 준비를 해놨어요. 야, 그래도 나는 바이오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저절로 기름통 짊어지고 뭐 불통 들어간다는데 뭐 제가 말릴 수밖에 없죠. 말릴 수도 없죠. 바이오는 어렵기 때문에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 하면 돼요. 어려우면 안 하면 됩니다.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바이오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척 하면서 돌팔이한테 가가지고 당할 필요 없잖아. 그죠? 왜 그걸 돌팔이한테 당하려고 그래? 비만 치료제 관련은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비만 치료제는 여러분들,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DHA 캡슐을 아무리 수능 직전에 먹었다 한들 여러분들 성적이 바뀝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내가 수능 전에 DHA 그 고등어 등에 있는 거, 등 푸른 생선에 있는 걸 갖다 막 맨날 생선 막 뜯어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수능 점수가 바뀌었나요? 비만 치료제 역시도 뭐 어떤 약에 대한 뭐 화학적인 합성이나 이런 걸 막겠다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것 같은데, 부작용 생기겠죠, 그거. 임상 사상까지 있는 겁니다, 임상 사상까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상까지가. 쿠팡한테 위기의식 느껴서 CJ 대한통운 365일 배송 내년부터 시작한다는데 이것도 ESG 경영이라고 보는 건가요? ESG 경영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은 365일 배송을 하는데
실제로 택배기사들은 주 5일만 시킨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워라밸이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요 365일 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고용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겠죠. 경쟁력은 생기고, 여기에 사회 환원도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도 되고, 전혀 나쁘지 않은 생각일 것 같은데. 주 5일이 보장이 안될 거라 봐요. 안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택배 물류 자체가 사실상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좀 배달업종이랑 좀 약간 다르게, 택배 단가 조금 올리면서 진행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택배 단가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5월 보장 안 되면 너무 힘드니까 보장해줘야지. 해달라고 계속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택배 단가도 좀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 너무 택배 공화국인 건 맞는데, 물건에서 이득 보기도 사실상 힘든 구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택배 단가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건 저도 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과열 경쟁,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뭐그 부분은 좀더 지켜봅시다. 뭐 어떻게 될지. 지켜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요새 단가 얼마 정도예요, 요새? 2,500원인가? 근데 편의점 택배 생기고 나서부터 훨씬 더또 싸진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기업 물량 많은 업체는 얼마나 될까요? 3,200원, 2,000원 밑으로 많다. 그래가지고 저게 그게 많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택배 단가 후려치기 이렇게 보니까 그 배송료에서 떼먹더라고. 그죠? 택배 단가를 갖다가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거를 갖다 2,000원에 거래를 하는 거야. 근데 소비자한테 2,500원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렴한 상품 팔면서 요 500원을 남겨먹더라. 이것도 신박하긴 신박하더라고. 시장 보실 때 외국인 선물과 현물 매수 매도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사람인 다음에 그거 전문적으로 다 체크 못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변수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면 되는 부분인 건데, 맨날 보면 데이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업의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 어떤 외국인 거래 매수, 뭐 외국인 오늘 샀네, 팔았네, 뭐 이야기하고, 또 프로그램이 뭐 매수를 했네, 마네, 이런 얘기 하잖아. 제가 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제일 아마추어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제일 아마추어이더라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전문가에게 무언가를 배워서 그래요. 실제로 수익률이 안 나는 애들. 그런 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현혹시키는 거 너무 편하잖아.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이거 보여주면서 오늘은 외국인이 뭐 많이 샀고 뭐 선물을 많이 팔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여러분들도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보이는 거잖아.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이거는 그냥 시장을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보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건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누가 봐도 너무 쉬운 건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뭐 외인 동향 뭐 이런 거 따라서 사지 마세요. 스터디하고 지금 실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단한 번도 외인 매수 매도 동향으로 시장의 하락세를 맞추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른 굵은 것들이 분명히 있죠. 큰 것들. 그런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외인과 기관의 동향을 찾는다라. 이거는 단타친 거랑 똑같은 걸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침에는 그래도 지수가 오르길래 의아했는데 역시나 쭉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급등했다라고 이제 유사투자자문에서 100% 얘기했어요. 아침에 브리핑 인포스탁에서 어디 긁어와가지고 이거 보면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파월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금리 인하한다고 증시가 1점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모두 진격하라 이렇게 간 거야. 리딩방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리딩방 여기서 한 거랑 리딩방 있던 애들이 투자자문 넘어가지고 또한 거랑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달려라 가자 달려라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 사라 사사 이렇게 한 거지 뭐. 다 물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2차전지 엄청나게 물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자, 이제 금리 인하 왔습니다. 금리 인하니까 우리 모두 이거 사야 됩니다. 이러고 또 사, 사, 사 이러고 있어요. 전기차 지금 다 불나고 뭐 해가지고 안정성 때문에 안 산다, 안 산다 이러고 있는데 얘들끼리 사고 있다니까. 이게 바로 시대를 거꾸로 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전기차 잘 나가면 이게 올라가는 게 맞지. 지금 불나가지고 지금 막 죽니 사니 이러고 있는데 이걸 올리고 있는 게 맞네고, 이게. 시장을 딱 보고 있으면 재밌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정상인가, 정상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너무 많고. 전기차는 언제쯤 이런 문제점이 보완될지, 전기차는 보완이 될 수가 없어요. 가능성 자체가 높은 그 금속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그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냥 리튬 자체가 그냥 반응성이 높은 거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라니까. 기름하고 물하고 섞었다가 나눠지잖아. 근데 이게 왜 언제 섞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 제대로 섞이지 않잖아. 그럼 섞이려면 뭐 해야 돼요? 비눗물 같은 거 써야 되잖아. 비눗물 같은 거. 그러면 리튬 이온이 안정화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 리튬 배터리를 갖다가 그래도 그나마 안정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소를 찾아야 되겠죠? 원소나 금속.
그래, 이거를 갖다 계속 지금 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하면서 지금, 아, 저게 좀잘안 되니까 전고체 가고 있는데, 전고체는 무거워서 주행거리가 짧더라. 그래? 그러면은, 음극재를 갖다가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된, 이거 뭐였죠? 그래핀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실리콘 그래핀 사이에 리튬이 들어가서 안정화는 됐는데, 갑자기 이게 실리콘이 물을 먹으니까 팽창해서 터지더라.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 막 실컷 갖다가 이제, 야, 미친 듯이 막 해가지고 결국 안정된 배터리가 나왔어. 뾰로롱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수소전지 개발했던 애들이, 야, 니들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소전지가 이미 나와버리는 거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사라진 기술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든 건 시간 싸움이라고, 모든 건 시간 싸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2차전지 저걸 보고 지금, 와, 좋다고 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 이걸 보면 또 여기까지는 가긴 해야 되니까 이게 더 마음이 아프죠, 그죠? 여기에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하방 찍었다 생각하고 이제 악재가 이제 호재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런 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점 보고 있는 애들이 밀어서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내연기관차 생산 못하게 하는 건안 했으면 좋겠네요. 내연기관차 생산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방 산업들 다 죽는데 어디부터 죽습니까? 미국으로 치면 어디서부터 죽어요? 미국 디트로이트부터 끝나잖아. 얘들도 전부 다 정치인이라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못 없앱니다. 절대 없어요. 모든 건 정치라니까. 절대 못 없어요. 파월 의장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 같지만 파월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제이 파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랑 트럼프랑 정치적으로 만나가지고 마지막에는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안 한다고 파월을 갖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그 파월을 갖다가 지명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엉망이죠. 더 이상 뭐 어떤 종목 사면 올라간다, 뭐 어떤 종목 사면 뭐가 된다, 왜 올라가고 왜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 믿지 마세요. 이 사람들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은 뭐 엔지니어보다 많이 알것 같아요. 제가 광무랑 엔캠이랑 중앙첨단 소재 뉴스 올려드렸죠? 뉴스 올려드렸는데도 이거 아직도 사고 있어요, 이거. 아직도 사고 있다니까. 지금 주가 조작으로 조사받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도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다시 올것 같아요. 안 온다니까. 중앙첨단소재 이것도 웃겨. 와, 여기서 이걸 갖다 더 끌어당기고 올리는 거 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하시면은 여러분들 심장은 뛰고 살아있는 느낌은 들겠지. 근데 여러분들 가족의 삶이 없어져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너무 강하게 맨날 뭐 가족을 거지로 만드는 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계좌 보면은 거지 됐을 거예요, 이미. 금감원도 형님은 세력지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걸요? 알고 있는데 그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 공시 내용을 갖다가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기 좋으라고 도식화 시켜둔 거지. 금감원이 하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